우리나라에 GHB가 등장한 이후 24년 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GHB가 증거물로 검출된 건은 단 한 건이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한 약사가 GHB 원료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었는데 그동안 유사한 성범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12시간에서 24시간 안에 몸 밖으로 배출되는 GHB 특성상 증거가 남지 않은 탓입니다. 버닝썬 게이트 이후 경찰은 성범죄 관련 수사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GHB 증상을 새로 포함시킨 건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GHB 증상은 주변 사람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거나 질문에 또렷하게 대답하다가 잠이 들며 깨어난 이후에는 대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또 자유의지를 상실한 채 주변 사람들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종속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GHB 특성을 잘 알고 수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라는 건데요. 실제 수사 현장에서 이 지침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딸의 연락을 받고 달려간 곳은 경찰서 지구대였습니다. 아마 도시경이나 했을까요? 이제 아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그래서 사실 좀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온 아이가 아닌데. 지구대에서 만난 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손을 못 쉴 정도로 너무 애가 울고 있고 막 이러니까 제 부모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약 1시간 전 화장실 안으로 다급히 뛰어들어간 지연 씨. 그녀는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누구세요? 누구세요? 문을 두드리며 지연 씨를 위협하던 사람은 남자친구 백 씨였습니다. 지연 씨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님, 신고하십니다. 아, 저 빨리. 왜 그러세요? 남자친구 좀 쫓아주세요. 아. 받을게요. 전화 있으니까 나와보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한때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 모든 게 악몽으로 바뀐 건 2020년 7월 지연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가해자랑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필름이 끊기듯이 내 기억이 싹 잘린 것처럼 기억이 없어졌어요. 얼핏 엄청 밝은 빛이 나던 것 같은 기억이 나있어요. 근데 아 내가 그래서 플래시라이트 본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쳐지나고.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다는 지연 씨. 그날 밤 남자친구가 그녀의 몸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지연 씨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저희 딸은 온몸이 클로즈업으로 상세하게 촬영이 되고 저희 딸은 누워서 완전히 거의 기절하는 것처럼 누워있고 정신을 잃고 있으니까 어깨로 나체를 벗은 상태로 있는 저희 딸을 어깨로 이렇게 일으켜서 손으로 일베표식을 저희 딸 얼굴에다 대면서 웃으면서 촬영하는 영상도 있어요. 그냥 제가 봤던 영상이 너무 끔찍했고 너무 스칠 수가 없고 거기서 밤에 잠을 못 자서 정신과에 나가고 웃기 시작했거든요. 지연 씨 측은 백 씨가 미리 약물을 준비한 다음 술에 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약물에 취했을 거라고 명확하게 판단한 근거가 그 눈동자 돌아간 거예요. 안에 있는 눈동자 까만 자는 완전히 없어요. 다 뒤로 돌아가가지고. 약간 최면 걸린 사람처럼 어떤 걸 시켰을 때 그냥
시키는 행동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경찰 조사 당시 백 씨는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인 적이 없고 동영상은 피해자가 원해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남자친구를 수소문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백 씨.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MBC PD수첩의 김현주 PD라고 합니다. 네. 혹시 씨 맞나요? 네. 무슨 스탠스로 방송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맺었던 이제 모든 관계를 아니 나는 동의하는 적이 없고 제가 약을 먹이고 나를 강제적으로 이제 범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위증을 했어요. 피해자 지현 씨가 모두 동의를 했다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불법 촬영물을 1년 넘게 교제하면서 찍어본 적도 없어요. 동의한 적도 당연히 한 번도 없고요. 어떻게 그걸 동의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특히 그 영상 안에는 백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상 성행위를 하는 모습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 아무리 아빠가 이해를 하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지만 그런 영상을 보고 왔는데 그날 저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저희 딸. 저희 부모도 죽을 생각을 여러 번 했었죠. 이전에 동의한 적 없는 이상 성행위라면 약물 사용을 의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성적 취향이었으면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날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성적 취향이니까. 근데 그전에는 그런 성적 취향이 없다가 그날 갑자기 성적 취향이 그렇게 생겼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과거에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순순히 동의를 했다는 거지? 그 성적 취향이 맞지 않는다면 분명히 피해자는 싫다라고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했을 거예요.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백 씨. 진짜 뭐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고요. 만나뵙고 좀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상의를 좀 거친 다음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그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백 씨는 자신의 전화가 아닌 피해자의 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SNS를 이용해 자신에게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이폰으로 찍었으니 내 핸드폰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수단이 메신저예요. 메신저로? 그러면은 저기 뭐야 저희 딸에서 그 가해자 그로 보냈다는 거야? 예. 그 뒤엔 자신에게 영상을 보낸 SNS 흔적을 모두 지우는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지현 씨의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백 씨.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전송하고 저장한 백 씨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제공 행위를 좁게 해석할 경우에는 처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촬영 당사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핸드폰으로 혹은 본인에게 전송한 행위도 1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나 아니면 보호법익에 비춰봤을 때 맞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 당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진술한 내용을 분석한 임상심리 전문가는 그 대화가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위해서 프로포폴을 맞고 수술을 끝낸 뒤에도 대화는 하거든요. 근데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쓰는 약물에 대해서는 그 약물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 합리적 의사결정이 안 된다는 걸 다 인정하면서 뭔가 알코올이나 이런 식의 어떤 불법적인 약물에 취해 있는 상태에선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그 사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는 건 정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약물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불법 촬영 역시 무혐의 처분한 이유에 대해 수사 담당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특정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네.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네, 어차피 답변을 드릴 내용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드리는 것도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수사 지침서에만 들어간다고 해서 GHB 이용 성범죄나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입법부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이 GHB 등의 이런 그 상대방의 한 거를 완전 불능케 만들면서 증거도 별로 남지 않고 나중에 기억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성폭력 목적 약물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대비가 안 되어 있고 이게 특정한 특별한 어쩌면 비난받아도 되는 이런 피해자라고 잘못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당하고도 불법 촬영도 당했는데 심지어 그게 언제 어디서 떠돌게 될지 저는 모르고 시작부터 나고 사는 거잖아요. 평생 맞고 가야 될 짐인데 그냥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제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2015년 영국의 한 남성이 최소 48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GHB를 먹이고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Sinaga would wait for men leaving nightclubs and bars before leading them to his flat in Montana House, Princess Street, often with the offer of somewhere to have a drink or call a taxi. The student, who denied the charges, had claimed all the sexual activity was consensual and that each man had agreed to being filmed while pretending to be asleep, a defense described by the judge as ludicrous. 피해자 대부분 기억을 잃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국 사회는 GHB에 공분했습니다. 재판 결과 가해자는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외국의 경우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관련법을 별도로 제정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최대 20년, 영국은 종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역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검토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사실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개념이 여기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약물을 이용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다 플러스 강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범죄가 이제 경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거에 따른 어떤 가중되는 처벌이 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고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도 이 데이트 강간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예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이제 포착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서둘러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약물 성범죄가 의심된다면 몸 밖으로 배출되기 전 약물을 검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서 약물도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이 된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에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신고와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게 우선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외에서는 마약 관련 교육을 할 때 남이 주는 술을 마시지 말고 이미 개봉한 술이나 음료도 피할 것, 또 현기증이 나면 즉시 신고부터 하라는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널리 홍보합니다. 특히 GHB는 환각이나 기억 상실에서 끝나지 않고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어떤 약물이 얼마나 쓰이는지 또 유통되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실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약물 성범죄를 방관해왔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약물의 유통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하는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합니다.